자, 얼마 전에 연말 결산 바지편 탑10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거기 댓글에 아우터, 그리고 상의, 그리고 신발까지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계획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2023 연말 결산 상의, 그리고 아우터 편으로 10가지를 고르려고 했는데 10가지를 고를 수가 없어서 11가지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보면서 올해 제가 어떤 제품을 가장 잘 입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상의류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비전 스트리트웨어라는 브랜드의 니트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올 가을을 준비하는 그 데일리 코디 영상에서 입었었는데 얘가 은근 휘뚜루마뚜루 입기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컬러감이 진한 블루 계열로 빠졌기 때문에 레이어드했을 때 이제 블랙 컬러 위에 입어주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고 제가 아우터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상의를 고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던 게 베스트라고 꼽을 만한 게 솔직하게 없었고 니트류에서 은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제품을 가져왔고 얘 보시면은 이렇게 모헤어 느낌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습니다. 금액대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니트입니다. 근데 얘를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아 얘를 베스트에 넣어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정 기준 자체가 손이 많이 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많이 입었는지 금액 대비 퀄리티가 좀 합당한지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많이 봤는데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합당한 니트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넣어봤고 얘는 아마 구매하신 분들 은근 많으실 거예요. 브랜드 아조바이아도 제품이고 자가드 편집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손이 많이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로고가 자가드로 편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림자까지 조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컬러감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입체적으로 만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막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할인가로 구매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퀄리티가 그 금액을 생각했을 때 아, 상당히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퀄리티의 니트예요. 막 입어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입어주신 다음에 위에 그냥 블랙 컬러의 패딩이나 올리브 컬러의 아우터 이런 거 매치해 주셔도 괜찮을 정도로 톤 다운된 니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매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아조바이아즈 니트를 한번 넣어봤어요. 얘는 아마 구매하신 분들은 분명히 만족하셨을 거라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후디입니다. 이 제품에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이유는 후디를 제가 정말 많이 구매를 했는데 솔직하게 막 엄청나게 와 이거 진짜 베스트 아이템이다 손이 많이 간다 라고 했던 건 많이 없었고 그냥 꾸준히 여러 가지 돌려 입을 때 간단하게 좀 걸쳐졌던 그런 후디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얘는 제가 최근에 본 다음에 이제 금액이 정말 비싸지만 그래도 파급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휴먼메이드 자체의 퀄리티 그리고 콜라보 의의를 생각하면은 얘가 들어가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입진 않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입었던 그런 후디이고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몸을 좀 착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던 후디입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 퀄리티가 정말 좋은 후디지만 그래도 지금 리셀로 하면은 50만원 막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후디인데 그 정도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할 만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휴먼메이드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이런 콜라보에 의의를 두신 분들이시라면 분명히 구매를 해도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만족을 안 하실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그 후디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렸던 것처럼 퀄리티는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1년 동안 구매했던 후디들 중에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면부 이런 나염이라든지 후면 이런 나염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고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후디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말 결산 상의 아우터 탑 11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우터 종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입은 아우터라고 하면은 수베니어 자켓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수베니어 자켓 중에서 이 위캔버스 제품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얘를 제가 넣은 이유는 디즈니 콜라보 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 캐주얼한 무드와 입기에 정말 좋습니다. 섞어 입기 정말 좋고 리버서블로 입었을 때 겉면과 앞면의 감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두 번의 느낌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아우터라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아서 한번 넣어봤고 후면에 굉장히 큰 자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수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이 수베니어 자켓 한 번도 안 입어보셨다면 얘로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많이 입어본 입장으로서 최근에 가장 많이 입었고 활용성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탑11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트러커 자켓에서 얘가 빠지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서 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얘는 디네데 제품이고 코듀로이 트러커 자켓입니다. 제가 구매했던 이유는 원단감에 더불어서 후면에 이런 디테일들 이 컬러감과 굉장히 잘 맞아서 구매해서 정말 잘 입고 다녔습니다. 구매하신 분들 착용샷을 좀 봤었는데 의외로 얘가 코디하기가 정말 쉽고 간단해요. 금액 자체도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 아니었고 블랙프라이데이나 시즌오프 때 구매하신 분들은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가을에 정말 많이 입었습니다. 행사 갈 때도 많이 입었고 촬영할 때나 뭐 이럴 때도 상당히 많이 입었기 때문에 얘가 빠지면 조금 섭섭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아이템도 솔직히 예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팝 트레이딩 컴퍼니 자켓입니다. 바람막이 느낌이 아니라 코튼 자켓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체크 패턴이 굉장히 맛스럽게 빠져가지고 룩북에서 정말 많이 입었었고 돌아다닐 때도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여기에 이제 겨울에는 블랙홀의 아우터 같은 거 걸쳐주면 상당히 무난하게 입을 수가 있다. 올해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이지만 작년 제품인가 그럴 거예요. 올해까지 좀 기다려보니까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가로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정가로 했을 때 좀 비싼 편이지만 이런 아이템들은 할인가로 구매하시면 상당히 괜찮게 입을 수가 있다. 이 제품뿐만 아니라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내년까지 남아있을 것 같다 하는 제품들을 좀 기다렸다가 저처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에 가장 많이 입은 아우터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비교적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엑스트라오디너리 제품이고 리얼트리 패턴으로 좀 깔끔하게 들어간 바람막입니다. 상당히 많이 입었었고 피시테일 파카처럼 기장감이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레이어드로 활용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제 아우터 같은 거 걸쳐주시고 튀어나오게끔 스타일링을 하시면 이 리얼트리 패턴의 포인트적인 요소는 가져가면서 스타일링 자체도 재밌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금액대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엑스트라오디너리 만듦새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최근에 나온 엑스트라오디너리 아우터 중에서 가장 예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접 구매했던 제품은 아니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입었고 좀 짧은 기장감 버전으로 하나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셔도 괜찮은 아우터로 이렇게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괜찮죠? 그리고 워크 자켓 중에선 제가 가장 많이 입었던 건 이 제품이에요. 제 최근 피드에 보면 얘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얘는 뉴발란스와 그리고 카라트윕이 콜라보한 제품이고 과거에 그 카라트윕 측에서 제공을 받았던 제품인데 뒤늦게 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정말 자주 입었던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콜라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콜라보 제품들 통틀어서 가장 많이 입고 다녔어요. 후면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장감 자체 크롭하게 나왔고 이제 여기에 후디 다양하게 매치하기 정말 좋은 아우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후디가 좀 탈부착이 됩니다. 이 부분 궁금하시면 아우터 리뷰했던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걸쳐 입기 좋은 아우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쁘죠 이거? 금액대가 조금 비싼 게 흠. 그리고 다음은 이 제품 EA라는 도메스틱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가을 막 시작했을 때 제가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리뷰를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도 찾아주셨는데 제가 이 올리브 컬러감 아우터 중에서 가장 많이 입은 아우터가 이 제품이에요. 얘 레이어드하기가 정말 좋았어요. 얘도 제가 자주 입는 아우터들을 보면은 레이어드하기가 정말 좋은 아우터들을 입는 편인데 얘가 이렇게 카라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카라가 달린 뭐 셔츠라든지 후디라든지 다양하게 매치하기가 정말 좋았어요. 이 크롭한 기장감도 막 입기 정말 좋았던 그런 아우터 더고 이제 보온성 자체도 상당히 괜찮아서 지금 입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한 겨울엔 좀 춥겠지만 이 EA란 브랜드가 만듦새가 정말 좋습니다. 입었을 때 상당히 만족했고 떨어지는 이 오버한 실루엣이 안쪽에 뭘 입든 간에 얘가 웬만하면 다 받쳐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캐주얼하게 풀어내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코디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미니멀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EA란 브랜드를 직접 입어보고 상당히 만족했던 브랜드라 내년에도 꾸준히 입을 것 같고 꾸준히 찾아볼 것 같은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 EA란 브랜드를 입문시켜 그런 아우터라 여기 한번 넣어봤어요. 괜찮죠? 그리고 제가 다운 파카 패딩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반응 중에서도 가장 이쁘다 퀄리티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건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입고 나가면은 예쁘다는 소리 한 번쯤은 꼭 들었던 그런 아우터인 것 같고 카라트윕 제품입니다. 퀄팅 자체가 이렇게 스퀘어 퀄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독특하면서 보온성 자체도 8020으로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보온성을 가지고 있고 얘가 이 컬러감 그리고 핏감이 입어본 사람들만 압니다.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품절이고 매물로 찾아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얘를 구매하신 분들은 절대 후회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컬러적으로 포인트 주기도 정말 좋고 카라트윕 로고, 후디 디테일 이런 디테일들을 생각해보면 금액대가 비싼 것도 이해가 가고 자신있게 한번 입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 파카 중에서 얘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MA1을 가져왔는데 제가 올해 구매한 옷들 중에서 비싼 걸로는 얘가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리얼 맥코이라는 브랜드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MA1이나 이런 밀리터리 카테고리 아이템들은 복각 브랜드들과 현대의 그런 감성으로 풀어낸 브랜드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좋은데 이 리얼 맥코이는 이제 복각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 그런 브랜드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리터리 의류들에 관심이 생긴다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이 100만원 일단 넘어갑니다. 165만원으로 정말 금액대가 좀 있는 편이죠.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냥 막 걸쳐도 괜찮은 그런 아우터로도 입고 있고 힘을 주고 싶을 때도 입어도 좋은 그런 아우터 중에 하나예요. 삼색 프린팅으로 들어간 이 부분이라든지 담배 포켓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굉장히 복각이 잘 들어간 근본을 지킨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MA1을 두 가지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복각 의류와 현대 감성으로 좀 캐주얼하게 좀 가볍게 풀어낸 MA1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면은 번갈아가면서 입을 수 있으니까 복각 의류 중에서 얘가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버즈릭슨이나 좀 저렴한 가성비 라인으로는 브론슨이나 이런 브랜드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면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 올해 정말 잘 입었던 아우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아우터 그리고 상의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입었고 가장 활용을 많이 했던 아이템들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아이템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